근데 그동안에 계속 뭐 경찰청 또 서울경찰청 뭐다 항의 방문하고 행안위에서도 현안 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제 이 증거물들이 아직 저희들이 요청한 것들이 일부 안온 부분이 있어서 그건 최대한 무전독 치료라든가 CCTV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지금 이제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면 윤곽이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이제 지금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가 기능을 한 유일한 사람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최대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하급직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뿐만 아니라 이 참사의 이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소방 관련 또 최성범 서장에 대한 부분을 압축하고 좀 정리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가름하겠습니다.